안녕하십니까, 리오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이 뭐냐, 바로 10월 가성비 노트북 베스트 4인데요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안마의자 누아스의 뉴클래식으로 원래 정가가 220만원인데 얼마 전에 쿠팡에서 고작 120만원 주고 샀습니다. 아 물론 120만원 비싼 거긴 하지만요, 정가 대비 무려 100만원이나 할인 받고 샀어요. 쿠팡은 이렇게 특가 할인 같은 걸 엄청나게 자주 때리면서 다른 플랫폼과 다르게 어마무시한 가격 경쟁력을 갖는데요, 특히 이런 가구, 가전뿐만 아니라 노트북의 경우에는 훨씬 더 이 할인율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노트북은 언제 제일 많이 할인하냐 그랬더니 앞서서 댓글 달아주신 분이 아 최근에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맞는 게요, 요즘 노트북 할인이 지난 1년 아니죠 한 2년 이상만 봐도 이렇게까지 할인한 적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할인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역대급 할인이 들어와서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아진 베스트 4개만 알아볼 건데요,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한 달 전만 해도요 이 노트북 70만원대에 판매했었는데 지금은 무려 20% 이상 할인돼서 50만원대로 뚝 떨어진 노트북입니다. 패스 1 레노버 2023 아이디어패드 슬림 3 1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56만 9천원, CPU 라이젠 5 7530U, SSD 16GB 램 16GB, 무게 1.85kg짜리 노트북이에요. 일단 우리가 노트북이라고 하면 뭔가 이곳저곳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노트북을 주로 사용하는 거는 사무실이나 집 어느 한 자리에 두고 쓰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데스크탑 대용의 그냥 새로운 PC가 필요한 것 뿐이지 굳이 이걸 무조건 들고 다니겠다는 목적이 생각보다 크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데스크탑 맞추려면 이것저것 복잡한 게 많고요, 모니터랑 키보드 등 뭐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 대비 노트북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훨씬 더 간편해서 이렇게 데스크탑 대용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바로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이 아이디어패드 슬림 3 16인치 모델입니다. 일단 무게가 보면요 1.85kg, 솔직히 노트북치고는 많이 무거운 축에 속합니다. 아 물론 게이밍 노트북에 비하면 가벼운 건 맞지만 사무용 노트북들 보통 1.5kg, 1.6kg 선인데 1.85kg 휴대성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무려 16인치의 엄청나게 커다란 디스플레이, 근데 끝이 아닙니다. 무려 16대 10 화면 비율, 기존 노트북보다 10% 더 세로 화면이 크다 보니까 뭐 워드나 엑셀 같은 사무작업하기에 정말 좋고요,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감상 용도로도 너무너무나 좋은 노트북이에요. 이렇게 화면만 큰 게 아니라요 단자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TV나 모니터 연결할 수 있는 HDMI 단자, Type-C 디스플레이 단자도 지원해서 듀얼 모니터로 생산성까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의 성능과 직결되는 CPU 최신 라이젠 5 7530U가 들어가 있어요. 뭐 각종 사무작업은 물론이고요, 롤, PM4, 메이플 같은 가벼운 캐주얼 게임, 그리고 램도 16기가 안에서 포토샵, 일러스트, 간단한 영상 편집 같은 디자인 작업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화면이 크고 사무작업에 특화된 노트북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죠. 뭐죠? 맞습니다, 바로 키보드 오른쪽을 보면 풀웰 방식 보조 숫자 키보드가 달려있죠. 이걸 통해서 생산성이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어두운 환경에서 타이핑 가능하게 백라이트 키보드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편의성과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 가격이 고작 50만원대, 그리고 심지어 데스크탑 대용으로 쓰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엄청 큰 화면 50만원대? 이거 영상이 올라갈 때까지 이 좋은 가격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확인하셨을 때 50만원대로 유지되고 있다? 아 무조건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 가격에 다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베스트 2입니다. 이 노트북은요 올해 4월 출시됐어요.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죠? 고작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현재까지 최고의 판매량, 진짜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노트북이죠. 바로 HP 2023 노트북 15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759,000원, CPU 인텔 i5-13335U, SSD 512GB, 램 16GB 모델이에요. 우리가 왜 학교나 회사 다니다 보면 과제를 제출해야 되거나 거래처에 보내야 되는 이 PPT 자료, 이게 마감이 내일까지야. 그럼 막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보고서 쓰고 파워포인트 작업하고 할 때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 갑자기 뭔가 컴퓨터가 버벅거리는 느낌이 들어. 아닌데 하면서 순식간에 컨트롤 S 막 누르지만 컨트롤 S를 누르니까 더더더 렉이 걸리죠. 이러면 안 돼. 잠깐만 진정해 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뚝 멈추면서 이런 게 뜰 때가 있죠. 그리고 저장 됐겠지 하고 프로그램을 딱 껐다 켰더니 마지막 저장 3시간 전, 이런 걸 뜰 때가 있습니다. 아 물론 이거 저장을 생활화하면 자동 저장해놓으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노트북의 컴퓨터의 성능에 있어요. 우리가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를 따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능보다는 가격을 조금 더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이 가격 좀 부담되는데 과연 내가 이 정도의 성능이 필요할까? 라고 하면서 가격을 많이 낮추고 성능도 제한된 걸 쓰다 보니까 그런 애매한 노트북 쓸 때 이런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노트북 성능 때문에 이런 시간 낭비, 자원 낭비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 HP 2023 노트북 사면 됩니다. 가격 70만원대 국산 고성능 노트북과 비교하면 훨씬 거의 반값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만 해도 성능이 충분하다 이거예요. 일단 성능 볼게요. 다른 사무용 노트북들과 비교하면 한 발짝 앞서 있는데요, 가성비 노트북들은 흔히 라이젠 5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젠 5가 아무래도 인텔
인텔 i5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성능하고 비교면요, 싱글코어, 멀티코어 성능, 그리고 심지어 내장 그래픽 성능까지 모든 게 다 압도적으로 앞에 가 있습니다. 인텔 i5-1335U CPU 들어가 있고요. 램도 16기가로 넉넉해서 인터넷창 수십 개로 켠 상태로 워드도 켜고 카톡도 켜고 심지어 유튜브로 백그라운드 음악 틀어놔도 버벅거림 없이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좋고 쾌적하다 보니까 뭐 롤이랑 피온, 메이플 같은 가벼운 캐주얼 게임 할 때도 정말 좋고요. 심지어 발로란트나 로블록스 같은 심즈4 같은 3D 게임까지도 돌려볼 수 있습니다. 아 물론 막 배틀그라운드나 로스트아크 이런 건 당연히 안 되지만 캐주얼하게 즐기는 게임들은 가벼운 사무용 노트북 HP2023만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HP가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높은 만족도를 유지한 데는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 바로 윈도우 11이 무료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야 노트북을 사면 컴퓨터를 사면 당연히 윈도우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릅니다.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만드는 거고요. 노트북은 HP든 뭐 대리든 LG든 삼성이든 제조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사가 이 윈도우를 사서 넣어주지 않는 이상 원래는 깔려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 윈도우 설치 안 하면 노트북 못 쓰는 거예요. 아 물론 유튜브를 보면요, 윈도우 설치 방법 자세히 알려주고 드라이버 세팅까지도 자세히 알려준 영상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 너무 복잡해 머리 아파 하시는 분들은 마음 편하게 HP2023 사서 택배 받자마자 전원 켜고 원하는 프로그램 깔아서 쓰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성능이나 윈도우 11이나 이것저것 신경 쓸 거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 노트북이 바로 이 2023이다 보니까 압도적인 판매를 기록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베스트 3, 세 번째 노트북인데요. 이 노트북 놀라지 마세요. 1.46kg 오늘 소개해드린 노트북 중 가장 가벼운데요. CPU 성능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든 건지 싶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난데요. 바로 한번 소개해볼게요. 레노버 2023 아이디어패드 슬림 5입니다. 가격 799,000원, CPU 인텔 i5-13500H, SSD 512GB 램 16GB, GPU RX 내장 그래픽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이 CPU는 크게 UPH로 CPU 뒤에 붙은 이름으로 어떤 CPU인지를 판가름합니다. 일반적인 사무용 노트북들은 앞서 소개해드린 7530U, 13350U 같은 뒤에 U가 붙는 저전력 CPU를 씁니다. 저전력 CPU, 말 그대로 성능은 조금 제한되지만 저전력, 전력을 많이 먹지 않아서 배터리가 오래가는 일반 사무용도로 정말 많이 쓰죠. 자, 그 다음 이것보다는 성능이 조금 더 필요한 경우에는 뒤에 P, 퍼포먼스가 붙은 P CPU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영상 편집 같은 정말 폭발적인 성능이 필요한 경우 고성능 CPU, 뒤에 H, 하이퍼포먼스 뭐 이런 거겠죠? 뭐 H가 붙는 그런 고성능 CPU를 쓰는데요. 얘는요, 고작 1.4kg, 굉장히 여리여리한, 누가 봐도 이건 게이밍 노트북도 아니야, 그냥 사무용 노트북인데 심지어 화면도 컴팩트한 14인치 크기, 누가 봐도 그냥 가벼운 경량 사무용 노트북인데 최신 13세대 13500H 고성능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얼굴만 보면 아이고 우리 깜찍한 친구 했는데 갑자기 배에 초콜릿 뽀뽀니 가득한 이런 느낌이랄까? 아무튼 이런 뛰어난 CPU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일반 사무용 노트북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뭐 저전력 CPU인데 그나마 성능이 좋아요가 아니라 아예 다른 퍼포먼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사무작업들은 그냥 워드,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다 동시에 켜놓고 작업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인텔 아이리스X의 내장 그래픽 들어있죠. 내장 그래픽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내장 그래픽입니다. 뭐 롤, 피온버, 메이플, 바론트, 서드한테 뭐 걱정할 것 없이 다 됩니다. 게다가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보려는 분들,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같은 거, 일러스트 같은 거 한번 시작해보려는 분들, 그리고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해보려는 분들 그냥 걱정 없습니다. 이거 쓰시면 돼요. 웬만한 일반적인 사무용 노트북보다 60% 이상 훨씬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게 그냥 프로그램을 켤 때부터 이 속도부터 차이나는데 모든 작업을 할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상 같은 걸 렌더링하거나 포토샵을 수십 개 레이어를 쌓아놓을 때 정말 작업이 어려워질 때 그 퍼포먼스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요. 렉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쾌적하게 작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보면 색 재현율도 DCI-P3 100%를 충족해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거 잡으신 분들 이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니터 화면이랑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아웃풋해서 받은 그 화면이 달라서 그런 건데요. DCI-P3 100%다? 그럼 걱정 없습니다. 클라이언트 잘못일 수 있지만 내 잘못은 일단 아니다 라는 거 이 정도만 해도요, 우리가 노트북에 기대하는 거의 모든 성능을 다 갖추고 있는 건데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뭐냐? 바로 OLED 패널, OLED 패널이 들어가서 색감이 정말 쨍하고 선명하죠. 심지어 화면비도 16대 9가 아니라 16대 10으로 세로가 10% 이상 더 커져서 생산성도 훨씬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리고 또 요즘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거 있죠? 바로 PD 충전까지 지원합니다. 원래도 가벼운데 훨씬 더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상품성을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도 100% 유지하고 있고요. 너무너무나 뭐 부족한 거고 정말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노트북 정말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 바로 만성 재고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성능이 좋은데 재고를 넉넉히 넣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넉넉히 안 넣어줘요. 쿠팡이 한 달 전에 이 제품 소개했을 때 그때도 재고가 금방 품절이 돼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촬영하는 시점에서 재고를 확인해보니까 재고가 6개 정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 좀 많이 넣어줘서 우리 국민들이 좀 가성비 좋게 노트북 쓰기 좀 얼마나 좋을까요?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재고가 좀 넉넉히 나와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과 같이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은 제가 대본 쓰고 영상 촬영해서 편집하고 올리는 데까지 이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커뮤니티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2개 정도씩 올리니까요 제 커뮤니티도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베스트4입니다. 이 제품 최근에 등장한 진짜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인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볼게요. 베스트4 레노버 2023 LOQ 모델입니다. 가격 129만 9천원, CPU 라이젠 5 7640HS, SSD 512기가, 램 16기가, GPU RTX 4050 버전입니다. 왜 레노버가요 사무용 노트북 시장에선 아이디어패드 시리즈로 진짜 시장을 꽉 잡고 있다,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하면요 이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에선 레노버의 리전 시리즈가 가장 인기예요. 그래서 많은 게이머들이 이번에 4000번대 그래픽카드가 새로 나왔을 때 리전5 4000번대 들어간 거 기다려보자, 얼마나 가성비가 좋을까 했는데 막상 등장을 하고 보니까 이게 가격 200만원이 훌쩍 넘어서 많이들 당황했거든요. 이게 가성비가 좋았었는데 왜 이러지? 레노버 갑자기 좀 이상해졌네?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고작 100만원대 합리적 가격에 리전 시리즈의 설계, 편의성을 모두 담은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새로운 라인업을 내놨으니 그게 바로 이 LOQ 로크입니다. 자, 성능 한번 볼게요. 최신 라이젠 5 7640HS 고성능 CPU 들어갔죠? 그리고 RTX 4050 최신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PC방 점유율 탑10 게임 롤, 피오퍼, 메이플 서든, 로아, 발로란트, 옵치2, 베그스타, 던파 모두 다 쾌적하게 가능합니다. 될까 안 될까, 렉 걸리지 않을까, 안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됩니다. 발더스 게이트 3, 위쳐 3, 엘든링, 심지어 사펑 같은 고사양 스팀 게임까지도 즐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이 4050 그래픽카드 때문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4050이 이전 세대 3060 정도와 스펙이 비슷하다, 그래서 3060을 사든 4050을 사든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지만요 이 4000번대부터는요 AI가 이 게임의 그래픽 품질을 훨씬 올려주는, 성능을 올려주는, 프레임을 올려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벤치마크 성능 외에 훨씬 더 퍼포먼스 올려줄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고사양 스팀 게임들, 이런 DLSS 3.0을 지원한 애들은 이 4050으로 플레이해주면 확실히 플레이할 때 게임 품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3000번대가 아무리 가성비 좋다 해도 차라리 5만원, 10만원 비싸더라도 4000번대가 들어간 노트북을 사는 게 훨씬 낫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트북 16인치 큰 디스플레이에 16:10 화면 B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성이죠. 덕분에 생산성과 몰입도 모두 올려줬고요. 사무용 노트북의 2배가 넘어가는 144Hz 고주사율과 350니트 밝기로 오랜 시간 게임을 하든 작업을 하든 깔끔한 화면으로 피로도를 최소화해줬어요. 사실 가성비 노트북들 성능에 올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는 경우, 심지어 250니트로 진짜 실내에서 쓸 때도 조금 뭔가 불편한 느낌을 주는 애들이 있는데 350니트 가져가죠. 마지막 활용 점점으로요. 전원선, 랜선, 그리고 모니터선을 모두 이 후면 쪽으로 밀어넣었어요. 물론 오른쪽에도 몇 가지 단자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단자가 뒤로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이 노트북을 딱 책상에 두면 엄청나게 깔끔하게 구성할 수 있고 이 마우스 돌릴 때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너무 좋다는 거, 이런 설계까지 리전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오고 가성비를 높인 게 바로 이 로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정도 가격에선 다른 노트북도 추천드릴 거 많았는데 이 로크를 가져온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에선 보기 어려운 윈도우 11 홈까지 무료로 설치되어 있어요. 100만원 초반대 게임 노트북들에선 가성비를 낮추기 위해서 뭐든지 다 빼고 모니터 품질을 낮추든 윈도우를 빼든 뭐든 다 빼는데 얘는 다 들어갔죠. 이렇게 잘 만들면 리전 시리즈가 안 팔리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너무나 가성비 좋게 잘 뽑아줬어요. 진짜 오늘 나온 제품들은요 모두 다 역대급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상품성까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 진짜 얼마 뒤에 재고가 바로 돈이 나버리곤 합니다. 제가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노트북들도 다 이런 식으로 소개해드리자마자 그냥 그 당일날에 품절이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진짜 막 고민된다면, 어차피 쿠팡 로켓 같은 경우에 반품이나 교환이 정말 쉽다 보니까 일단 질러보고 그 다음에 한번 고민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인트로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쿠팡에선 가전제품도 전자제품도 엄청나게 할인을 때리고 있는데요, 이런 할인 잘 노려서 가성비 좋게 우리의 삶의 질을 올려보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